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콧등을 높이기 위해서 콧대 필러를 맞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다 흡수가 되었다. 내지는 입술을 도톰하기 위해 필러를 맞았는데 두세 달 만에 필러가 흡수돼서 입술이 도로 얇아졌다는 이야기를 주위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약 2년 전에 코 필러 맞은 코 모양 특징에 대한 동영상에서 코에 맞은 필러가 흡수가 되어서 콧등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콧대 위에 주사했던 필러가 콧등에 계속 있지를 못하고 콧대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콧등은 낮아지고 콧대가 옆으로 퍼져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과도하게 필러를 맞은 얼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이 논문에도 필러가 퍼지면서 발생한 넓으면서 아바타 모양의 코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라혼 이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플라혼 피쉬와 같이 혹이 나 있는 이마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셋 아이즈라는 표현은 석양의 태양과 같이 눈동자가 아래로 내려간 눈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상삼백안과 볼록한 이마의 조합으로 생긴 별명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검하수, 눈매 교정 수술을 과하게 하여 눈동자 위쪽에 이렇게 흰자위가 보이면서 이마 필러로 볼록할 경우 보게 되는 과도한 필러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칩멍크 칙은 다람쥐의 뽈따구처럼 튀어나왔다는 것인데 특히나 광대가 발달한 동양인에게서 앞광대 필러나 꺼진 볼 필러를 맞으면 도드라지는 부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입술 필러 부작용인 오리 입술이 나오는데요. 입술 필러를 맞아 도톰한 입술인데 빨간 화살표의 인중 길이가 파란 화살표의 아래턱 길이와 비슷하여 예쁜 비율인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 3이 아니어서 예쁜 비율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한 얼굴형인 중안부와 인중이 길면서 입술이 얇은 얼굴형에서 입술 필러를 맞았을 때 오리 입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 비율이 왼쪽과 같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러를 과도하게 맞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이마 볼록, 광대 볼록, 오리 입술, 그리고 마녀턱 혹은 투탕카멘턱 등이 여기 그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필러 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인 챗 GPT에 필러를 녹이면 필러가 없어지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필러를 녹이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일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고체인 버터 조각을 녹이게 되면 액체로 변하는데 얼굴에 들어간 필러가 녹지 않았을 때에는 고체 상태로 식빵과 분리되어 있겠지만 필러가 녹는 것과 같이 버터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게 되면 토스트빵 사이사이로 버터 녹은 게 스며들게 되는데요. 버터가 다 녹게 되면 버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식빵 안으로 침투된 것으로 얼굴 안에 스며든 필러를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는 퍼지면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분자식의 그 순수 100%의 히알루론산의 경우는 그러합니다만 필러라는 물질은 히알루론산의 일정 부분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99.99%의 그 순도의 24K 금 덩어리는 물렁물렁해서 즉 필러로 비유하자면 100% 순수 히알루론산은 이틀이면 흡수되기 때문에 24K는 귀금속으로 쓰기에 적당치 않아 은이나 다른 이물질을 섞어 보다 단단하게 만든 오른쪽에 18K나 14K를 주로 쓰게 되는데요. 물론 14K, 18K도 금이라고 합니다만 하얀 화살표만큼의 금이 아닌 물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금을 녹이게 되면 이 빨간 원 부분만큼의 다른 물질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순수 히알루론산 분자는 이틀이면 분해되기 때문에 필러가 보다 오래 가게끔, 즉 24K 금덩어리가 너무 물렁물렁하여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듯이 히알루론산 분자에 뭔가를 더 첨가하여 만든 것이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그러므로 18K 금을 녹이면 100% 금이 남는 것이 아니듯이 필러를 녹이면 100% 히알루론산만 남는 것이 아닌데 그게 옆에 조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인터넷 주소는 www.fatgraph.com으로 일명 지방이식 전문병원인데요. 지방이식으로 할 것을 안전한 그리고 녹이면 되는 필러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 많으셔서 필러는 녹인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 다 흡수가 된다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저의 손등에 맞고 정확히 11년이 지났을 때 필러가 남아있는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